네, 건설주 순환매입니다. 네, 선정 이유 좀 진전 가긴 하지만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건설주를 또 매우 좋아하는데 건설주, 철강주 여기서 뭐 소개 안 시켜드린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올해 재료가 계속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총선수혜주, 뭐 대선수혜주,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급 확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집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집 마련을 지금 몇 년째 미뤄왔던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펼칠 수밖에 없고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올해 내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핫했던 섹터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섹터가 지금 올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변두리에 있는 섹터예요. 작년에 따지면.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수혜주로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여당 같은 경우도 기존 규제를 바탕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차별화 전략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 나오는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재개발에 대한 뭐 호재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종목들 큰 것도 그렇고 좀 작은 것도 전반적으로 좀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대건설부터 또 네. 제가 현대그룹을 좋아합니다. 현대차, 뭐 현대위아, 현대 관련된 주를 좋아하는데 현대건설도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나 삼성전자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가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보면 일방적으로 떨어지질 않고 수급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아, 견조하구나. 투자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흐름이 매우 괜찮다고 판단이 들고 또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주목들 보면은 전혀 지금 무너진 모습이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좋고 또뭐 대우건설 여긴 또 핫플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 보면 자 지금 대우건설이 언제부터 떨어진 종목이냐면 2007년부터 떨어졌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기회가 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뭐 초대박은 아닐지언정 수익을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는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죠. 건설주가. 그다음에 또 벽산 또 제가 여기서 보는 종목인데 그렇죠. 항상 벽산 보시면 지금 이번 주 내내 잘 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여지고 또 벽산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 제조하는 회사죠. 그래서 뭐 그렇죠. 네. 공공주택, 리모델링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 종목도 흐름이 괜찮고, 현대 엘리베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북기업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건설주 순환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는다면 이 안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게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 종목들 지금 보기에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뭘더 집중해서 볼까요? 네. 또다 여기서 이제 또 괜찮은데? 제가 소개를 한다면 그렇죠. 우리 일단은 AS도 제가 해줘야 되니까. 네. 대형주도 많이 제가 하지만 올해는 제가 그 코스닥 정말로 한번 승부수를 띄운다. 코스닥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그래 건설주가 괜찮고 제가 작년에도 현대차가 괜찮으면 현대차 부품주를 계속 보라고 말씀드린다시피 건설주를 볼 거면 실적이 나오는 건설업황 종목 중에 유성 T&S라는 종목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사가 관계회사 서희건설의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서희건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분법 이득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죠. 철강 쪽, 화물 운송 쪽. 여기를 이제 분야에서 국내 1위인데 철강하고 화물 운송은 또 우리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로부터 철근과 형광유를 공급받아서 판매처에 유통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도 2010년 4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임대휴게시설을 3개 휴게소와 주유소 6개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약간 줄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매우 좋게 나오고 있고 주가의 위치가 건설업황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서 매우 좋은 자리에서 거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자, 큰 흐름을 항상 먼저 보고 다음을 봅니다. 자, 연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작년에 과연 올랐나 안 올랐나 보면은 작년에 밑에 갔다가 고작 작년에 4% 올랐습니다. 올해 지금 연초부터 달리고 있어요. 20% 정도. 아, 그럼 일단 흐름이 괜찮구나 판단을 하면 되고 월차트 흐름 봤을 때도 바닥을 쭉 다지고 지금 이 위에
골든라인을 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거량 증가되고 있죠. 별표를 쳐야 되겠죠. 그다음 주차트를 보면은 전혀 불안하지 않은, 우리 요행을 바라는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차트로 일단 정배열이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1차트로 봤을 때도 21선 맥점을 크게 이탈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자체를 3,500원에서 3,560원 요 사이에서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 이 3,790원이 돌파가 되면 큰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내내 움직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목표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실적 봤을 때는 충분히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보셔도 되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이야 뭐 한번 급등하면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고 보셔도 될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